헌해를 보내고 우리 새해를 우리 주님 안에서 맞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으신 우리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분들 옆에 함께 인사할게요. 우리 내년도 주님과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예.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심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물론 정말 감사하지만 마음 한켠으로 뭔가 이름 모를 답답함이 있었어요. 꼭 해결되지는 않는 문제를 본 것처럼 약간 부담스럽고 가끔은 왠지 좀 거부감도 들고 왜 이러나 했는데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걸작품이 맞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작품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나잖아요? 진짜 현실에 나는 딱히 뭐 특별할 것도 없고 복음을 가졌는데도 어떤 영향력도 없고 당장 눈앞에 닥친 벽을 마주하기도 벅찬 사람이니까 이런 내 기준, 내 시선 때문에 나한테 주신 완벽한 가치를 신뢰하지 못하고 걸작품이란 말에 부정하고 부담스러워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21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람들 사이에 치이고 안절부절 매여있는 못난 내 모습을 하나님은 너그럽게 받아주셨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못나게 굴어도 나보다 더 날 사랑하신 그분 때문에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이 작은 믿음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조건 없이 그냥 믿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내년 한 해도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로